기나긴 티타노마키아가 끝나고 평화를 누리던 올림푸스. 하지만 제우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올림푸스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생각해낸 묘안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제비뽑기였습니다. 뽑기로 공평하게 각자 다스릴 곳을 정하기로 한 건데요. 그 결과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맡게 됩니다. 또한 티타노마키아에서 제우스를 도왔던 키클롭스 삼형제는 멋진 대장간의 주인이 되었고, 헤카톤케이르 삼형제는 지하 감옥인 타르타로스의 감시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우스가 이들에게만은 그 어떠한 역할도 주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인데요. 내심 서운함을 내비치는 형제에게 제우스는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기게 됩니다. 과연 제우스가 형제들에게 맡긴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상으로 내려가 생명체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엉망이 되어버린 지상을 되살리라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신의 축복이 담긴 보따리를 건넵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지상으로 내려와 신의 축복이 담긴 보따리로 생명체들을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생명체를 만드는 에피메테우스와는 달리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이내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끼리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이빨과 아가미, 날개까지 가진 특별한 생명체, 즉 인간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단숨에 만들어낸 인간의 외형, 이제 강력한 신의 축복만 내리면 완성! 인데 그런데 어라라? 이미 동생이 신의 축복을 모조리 써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아가미도 발톱도 이빨도 독도 날개도 없는 아주 나약한 상태에 벌거숭이 인간만이 남게 되죠. 인간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 프로메테우스는 직접 나서서 인간들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특히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이것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르친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